야, 얘들아, 오늘은 야마하의 DX7 전설의 악기지 DX7의 소리를 하나씩 들어보자. 일단 FM 계열의 신디사이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라 그래야 되냐, 최초라고 해야 되냐, 가장 유행했던 모델이야. 스트링 소리. 나름 슬랩 베이스네. 아, FM 필터. 플러그. 질감 죽이네. 그다음에
멋있다. 뜯는 소리까지 되게 나름 리얼하네. 이런 소리도 있고 트럼펫. 재밌네. 잘 쓰면
근데 이 시절에는 거의 샘플 개념이 아니고 이런 뭐라 그래야 되니 여기 있는 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FM이지 이걸로 소리를 만들어서 소리가 똑같을 수가 없어. 샘플 개념이 아니야. 멋있다. 42번. 이렇게 똑같지도 않은데 많이 들어가 있냐? 오! 감이 그냥 다르네. 뭐 이상하잖아 이러잖아. 근데 이펙터를 잘 쓰면
너무 좋다. 노즈. 이게 내가 보니까 여전히 되게 좋은 악기네. 이거를 잘만, 그리고 내가 지금 에디팅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알고리즘을 바꿔가면서 소리를, 새로운 소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 물론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안에 저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원래 있는 갖고 있는 소리로도 내가 그 좀 이펙팅이랑 신디사이징을 좀 하면 이거는 되게 멋있는 소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줄 수 있는 악기 같아. 아, 오랜만에 켜보니까, 나도 몇 년 만에 켜본 거야. 이거 말고도 그 야마하에서 나오는 리페이스로 DX가 있는데, 그거랑은 또 느낌이 다른 되게 재미있는 악기 같아. 아, 멋있네, 멋있어. 짱이야!